550만 원에 코란도시가 아닌 뉴코란도시 차량을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필승! 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의 박상희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뉴코란도시 차량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전국 최저가 중에서 진짜 제가 봐도 와 이게 이렇게 싸다고? 할 정도로 한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이 차량 세부사항부터 말씀드릴게요. 2.0 CVT 이륜 등급이고요. 고급형 등급입니다. 근데 이번에 들어오면서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매립까지도 완료를 해놨어요. 이 차량은 2013년 9월에 최초 등록했고요. 14년형 모델입니다. 이 차량의 키로수 12만 키로 정도 달린 차량으로 연식 대비 키로수도 상당히 좋죠.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 있고요. 휀다, 양쪽 휀다 교환과 운전석 문짝 교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과 미션, 하체에서는 미세 누유 없이 성능 올량호에 등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금액 550만 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일반적으로 이 뉴코란도시 전에 코란도시 모델도 그래도 5,600만 원 하거든요. 뉴코란도시 모델의 무사고의 키로수도 좋다. 단지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이 색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색상이 검정색이 아니라 약간 파랑색을 띠고 있는 차량이어서 가격을 정말 꽉 잡고 나왔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셔야지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쪽부터 설명드리면은 뉴코란도시부터는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둥글둥글해졌습니다. 또한 데이라이트까지도 추가가 된 라이트가 포함이 되어져 있죠. 앞쪽 범퍼 라인에 쭉 따라서 오시면은 돌팀이나 약간의 생화의 스크래치 정도는 존재를 하고 있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준수한 컨디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 60% 정도 휠 컨디션, 그쪽에 스크래치 없이 정말 깔끔하죠. 자, 사이드 미러에는 리피트 달려있고 사이드 미러 커버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깨짐이 조금 있습니다.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전차주분께서 이렇게 선바이저도 달아놨고요. 이 뒤쪽 문짝에는 약간의 덴트는 존재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컨디션 상당히 좋고요. 이 뒤쪽 휀다에는 약간의 요철이 있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도 약 70% 정도 휠 컨디션은 약간의 스크래치 존재합니다. 자, 뒤쪽으로 오셔서 뉴코란도시의 뒤태 이 대루등도 변경이 됐죠. LED가 조금씩 들어갔고요. 후방 감지기는 물론 후방 카메라까지도 썬팅지 들뜬 곳 아주 약간 존재하지만 이 정도는 감안하시고 타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트렁크 공간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은 이 차량 5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 뒤쪽에 3열 의자는 없고요. 대신에 넓은 수납 공간을 탑재를 할 수가 있었죠. 만약에 2열까지 폴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까지도 갖고 있는 차량이겠죠. 자, 이제 운전자 쪽 측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볼 거고요. 이쪽 선바이저는 조금 깨짐이 있는데 이거 뭐 교체하시는데 5,000원 정도 안 하니까 교체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도 약간의 덴트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외판 컨디션은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근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나머지 옵션과 가죽 상태 보실 거니까 들어가서 보시죠. 자,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했습니다. 시내 등 잘 들어오고 있고요. 가죽 컨디션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습니다. 상당히 깔끔하고요. 지금 이쪽과 이쪽 이렇게 등받이 높이가 좀 틀리죠. 그러니까 리클라이닝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눕히시면은 이렇게 누워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폴딩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폴딩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면은 폴딩 했을 경우에 3열과 2열이 평평해지면서 차박까지는 조금 무리여도 캠핑 짐을 싣고 다니시거나 아니면은 많은 짐들 싣고 다니시기에는 유용한 차량일 것 같습니다. 1열로 가보시죠. 자, 이렇게 1열에 탑승했고요. 이 차량 스마트키까지도 있는 차량이에요. 스마트키이기 때문에 버튼 시동 눌러주시면 시동 일발로 잘 걸리고 있고요. 현재 계기판상의 실키로수는 122,283km, RPM 부주없고요. 계기판 경고등도 없네요. 자, 위쪽부터 설명 한번 도와드리면은 실내 등 잘 들어오고요. 선글라스 수납 공간 있습니다. 아쉽게도 하이패스 룸미러는 아닌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시보드 컨디션 쪽 한번 보여주시면은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내비게이션까지 전부 다 매립을 해놓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에는 오디오 컨트롤러가 들어있어서 오디오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썬팅은 스타일리시하게, 클리프 디자인 썬팅이니까 썬팅을 디자인하다 클리프 디자인 썬팅. 자, 오디오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여주시면은 프로토 공조기 들어가 있어서 오토 버튼 눌러주시면은 외기 온도에 맞춰서 트립에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에어컨도 즉각 반응하고 있네요. 아래쪽에는 넓은 수납 공간과 같이 USB 공간과 그다음에 억스 단자 12V 시거 잭, 또 넓은 수납 공간, 기어봉 뒤로는 2구 컵홀더, 1열에는 열선 시트까지 존재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암레스트는 1열과 2열이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위쪽 보여주시면 우레탄 핸들이고요. 중에 볼륨 컨트롤러, 핸즈프리 기능, 그 다음에 비상등 버튼이 이쪽에 있어요. 쌍용차는 3번 딱 움직이고 꺼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핸들 뒤쪽으로는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이 차량 오토 라이트는 없는데 오토 와이퍼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인 센서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에 후방 카메라 감지기도 말씀드렸었잖아요. 후진기어에 놓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 감지기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네요. 자, 이제 앞쪽으로 나가서 라이트 켜진 거랑 같이 엔진 소리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엔진룸 열어봤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저랑 같이 엔진 소리 들어보셨는데, 디젤차 특유의 엔진은 빼고는 틱틱거림 없이 고요한 엔진 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 차량 쌍용의 뉴코란도시 2.0 CVT 이륜 고급형 등급에 위치했고요. 그렇다고 옵션이 많이 빠졌냐? 내비게이션, 뭐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스마트 키까지도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2013년 9월에 최초 등록했고 2014년형 모델입니다. 이 차량의 키로수 12만 2천 키로로 연식 대비 키로수도 상당히 짧죠. 더군다나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 있고, 양쪽 펜다, 그 다음에 운전석 문짝만 교환이 되어 있는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 엔진과 미션 하체에서는 미세노유 없이 성능 올 양호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 아쉽게도 뒤쪽 펜다에 요철 찍힘이 있다는 것만 참고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 차량의 금액 550만원에 코란도시가 아닌 뉴코란도시 차량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필승모터스의 박상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